자, 지금 JTBC에서 보도했는 건데, 이거는 2022년 8월에 이미 뉴스타파가 보도한 건데요. 이걸 JTBC가 오늘 처음으로 보도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2022년 8월, 9월에 JTBC가 김건희, 최은순이 23억 원의 시세 차익의 이득, 주가 조작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재판 기록과 검찰의 수사 기록을 한땀한땀 따가지고 그거를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아무도 안 받았거든. 그런데 오늘 JTBC가 이거를 지금 보도했네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JTBC 보도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국민들은 몰라요. 자, JTBC 한번 들어보세요. 조작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2020년 본격 수사에 앞서 한국거래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는데, 저희가 그 결과서와 검찰이 거래소 측과 면담하고 남긴 보고서까지 모두 입수했습니다. 거래소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차익을 어떻게 올리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연주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16일 한국거래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의 심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양모 씨와 최모 씨등 5명을 먼저 하고 12명을 더 했습니다.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 3일 결과를 보냈습니다. 매매 차익 현황표를 만들어 김 여사가 차익을 얻은 과정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김 여사가 평균 3,313원에 156만 주를 장내 매수한 뒤 기존 보유 수량과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모두 165만 주를 3,913원에 장내에서 팔았다고 적었습니다. 실현된 차익은 13억 천여만 원, 팔지 않았던 주식 7,800만 원 어치를 합하면 모두 13억 9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모친인 최은순 씨도 9억 원대 차익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합이 23억. 모녀가 앞에 23억 원으로 그동안 수익 총액은 공개됐지만 한국 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알려지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다만 법원은 김 여사의 경우 차익 분석을 한 6개 계좌 가운데 3개만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영향도 있어 주가 조작의 부당 이득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결과서에는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도 담겼습니다. 전체 주문에서 시세 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시세 조종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통 5%를 넘으면 이상 거래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김 여사 계좌의 경우 여러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종가 시간대에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두고 높은 호가를 제출해 예상 체결가를 높게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분석팀과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 보고서에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다른 시세 조종 세력들과 통정매매 등의 혐의가 새롭게 의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2011년 7월까지 시세 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2011년 7월을 언급한 건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분석한 결과서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년 전에 뉴스타파가 23억 원의 주가 조작의 이득을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취했다고 하는 것의 소스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이야기한 것을 체록한 것.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이 이 사건의 공소 기록에다가 붙인 수사 기록 보고서 안에 23억 원이 들어있다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 오늘 지금 JTBC는 그러면 그 23억 원의 구체적인 숫자 내역을 누가 조사를 하겠습니까? 거래소가 조사를 한다. 심리조사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다가, 검찰이 한국거래소에다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계좌, 다음에 최은순의 계좌를 맡겨놔 놓고 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따라서 주가 조작의 이득으로 확인되는 액수가 얼마인가에 대한 심리조사를 의뢰했는 그 결과 보고지를 JTBC가 입수했다고
처음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JTBC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 기록 전체 통째로 100TB의 검찰 수사 기록 전체를 우리 JTBC가 다 갖고 있다. 그거를 살라미로 하나, 둘, 셋, 넷 잘라서 지금 매일같이 특종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뜻이에요. JTBC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해서 우리 JTBC가 검찰에서 기동한 2020년, 2021년에 수사했던 모든 기록을 통째로 다 확보하고 있다. 즉, 검찰이 한국거래소에다가 의뢰를 했고 한국거래소가 검찰에다가 심리조사 분석 보고서를 줬는 거 그것까지도 내가 갖고 있다 라고 유세를 떨고 있는 겁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야. 무시무시한 거. 이게 그냥 검찰이 23억 원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결론 내리기까지의 로데이터를 제공해준 한국거래소의 심리조사 분석 보고서까지 내가 다 갖고 있다. 너의 생활기록부를 다 갖고 있다. 성적기록부, 생활기록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JTBC가 김건희한테 메롱, 반론할 게 있으면 해봐라 메롱 그러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김건희, 최원순이 23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을 2년 전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타파도 재판 기록과 검찰 수사 보고서에 붙어 있는 자료 등을 인용을 해서 최대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엑셀표를 만들어서 23억 원의 마지막 단단히 숫자까지 맞춰냈는데 그것의 로데이터는 한국거래소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시세 차익을 낸 과정을 이상글의 심리 분석 보고서를 검찰에다가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김건희, 최원순, 그리고 김모, 이모, 박모, 윤모, 돈 벌었던 애들 91명의 107개 계좌의 거래 내역 심리 분석 보고서를 김건희 최원순만 해준 게 아니라 여기에 관여되었던 쩐주가 91명이고 91명입니다. 김건희 최원순 포함해서 그리고 그들이 보유했던 계좌 증권 계좌의 숫자가 107개예요. 이거를 검찰이 야 이거 의심스러우니까 조사해봐 했더니만 한국거래소가 다 조사해가지고 아이고 검사님 얘 다 조사했습니다. 이걸 받은 것을 지금 다 갖고 있다는 뜻이야. 자 김건희 최원순의 한국거래소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는 말은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의 차명거래 계좌를 갖고 있던 김모라는 자가 2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던 거 다음에 2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또 다른 놈, 또 다른 놈, 또 다른 놈 나머지 4명의 시세 차익 얻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보고서도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김건희 최원순 말고 23억, 24억 번에, 22억 번에, 11억 번에, 10억 번에 4명이 더 있는데 얘네들은 기소가 안 됐거든. 얘들을 기소를 하면 김건희 최원순도 기소를 해야 되니까 검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얘네들은 기소를 못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다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실은 JTBC가 김건희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갖고 있는데 어떡하니? 다 갖고 있는데 어떡하니? 91명의 107개 계좌의 시세 차익 거래 내역, 이상 거래 내역 심리 분석 보고서, 한국거래소 조사 파일, 엑셀 파일 이만한 거를 다 갖고 있다고, 107개 별로. 그걸 지금 다 갖고 있고 김건희 것만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4명 것도 이제 깔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겠지. 제목에 네 명의 것도 분석해 보니까 얘네들을 왜 조사를 안 했는지 검찰 측에다가 요청을 해보니 검찰 측에서 비공개 입장에서 얘네들도 기소를 하면은 김건희 최은순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게 결론일 거라는 거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JTBC가 특종 보도를 검찰 자료 전체를 다 갖고서 1보, 2보, 3보, 오늘이 4보째인가 그렇죠.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김건희 외에 돈을 25억, 22억, 11억, 10억 번 이 4명의 한국거래소의 이상 심리 분석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얘네들이 얻은 시세 차익도 확인이 됐는데 검찰 측에다가 JTBC가 문의를 해보니 취재를 해보니까 얘네들도 기소하고 싶었지만 얘들 기소하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김건희와 최순실 최은순도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를 못한 거다라는 답을 얻었다. 이게 JTBC 특종의 마지막 대단원이고 그것이야말로 JTBC가 사실상 제2의 태블릿 PC를 까는 순간이다. 지금 뭐냐면은 검찰 캐비넷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전체 파일 캐비넷을 D넷이지, D넷, 도이치넷이지. 그걸 싹 들고 와가지고 다 하고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싹 흘러가잖아요. 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제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4명도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JTBC가 야 4명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도 시세 차익을 주가 조작 이득을 취했는데 얘네들 기소를 안 한 이유가 결국은 김건희 최은순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리포트를 하는 순간에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검찰이 김건희 최은순 보호하는 수사를 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에 심우정이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JTBC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태블릿 PC가 마지막에 나올 텐데 그 마지막 리포트의 제목은 주가 조작에서 큰 이득을 얻은 6명 가운데 김건희와 최은순이 있고 나머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4명이 있는데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기소를 하고 싶었지만 김건희 최은순도 같이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4명도 기소를 못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제일 돈을 많이 번 순위 1등부터 6명 김건희 최은순을 포함한 1등부터 6등까지는 제외해놓고 나머지 잔챙이들과 주가 조작을 했던 BP 패밀리들만 잡아서 조진 엉터리 수사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덮어준 수사였다. 아니 이것만큼 확실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어디 있는 거냐고. 끝! 그러니까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의심 13억, 13억 9천인데 14억. 최은순 9억. 이거 한국거래소의 분석 결과를 입수했다. 이 말은 나머지 4명 분석 결과도 입수했다는 말이야. 이거 이제 까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왜 기소를 안 했을까? 김건희 최은순을 얘들 기소하면은 김건희 최은순도 기소해야 되니까. 이미 2년 전에 전상훈TV에서 일주일 동안 방송할 때 그 이야기 다 해드렸습니다. 다 해드렸어요. 지금 홍사훈 기자가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그때 23억 나왔을 때 동종의 25억, 23억, 22억, 11억, 10억 했는 애들만 기소를 안 했고 김건희, 최은순 기소를 안 한 이유는 얘네들 기소를 하면 김건희, 최은순도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부러 빼놓은 거다. 지금 JTBC가 김건희, 윤석열한테 항복 선언을 하라는 거고 너네들이 항복 안 해? 그러면 심우정 보고 항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JTBC 애들 정치를 할 줄 알아. 정치를 할 줄 아는 겁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김건희 계좌로 통정매매, 즉 주가 조작 가담했다는 것은 100% 사실심에 확인이 다 됐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기소 여부만 남아있어. 김건희 최은순만 기소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돈, 큰 돈 번 4명을 함께 기소하면 돼. 그거로 끝이에요.